노래자랑 즐기겠습니다. 다음분은 어떤 분일까요? 박수 주세요. 나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신채린입니다. 네, 아유 고맙습니다. 인사들 뭐 나오는 분보다 잘 아시는데 정말 전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쓰신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. 아유 저 가슴이 뭉클하네요. 자, 사연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. 네, 저희 집은 네 남매예요. 아까 사남매. 네, 사남매죠. 네. 그 사남매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신 어머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네. 어머님을 응원하고 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이 시대 어머니들 다 너무 고생하셔서 네, 네. 위로하고자 여기 나왔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뭐 이제 그렇게 아주 그 평소같이 얘기하기 힘든 대목인데 아주 참고 넘어가시네요. 뭐 병원에 계신데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? 네, 저기 암이신데요. 아, 네. 네. 그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라서 네. 엄마 힘내라고 나왔죠. 아유, 고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니, 뭐 지성이면 강철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빌진데 기적이라는 게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. 자, 이들에게 기적이 오기를 바라는 박수 한 번 더 주시고 기적이 와! 어머니와 환영하십시오. 그렇습니다. 엄마, 나 태린이. 대학 붙었을 때 엄마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대학 졸업 후에 대안학교 교수하겠다고 했을 때 팍 뜯어 말리셨죠. 울면서 왜 고생하는 게 가냐고.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 건립할 때 제가 달걀 팔고 귤 팔고 그랬는데 엄마가 서울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귤 팔고 달걀 팔고 그걸 같이 해주셨어요. 그거는 내 새끼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엄마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겠어요. 엄마 근데 우리 이 투병에서 꼭 이겨가지고 오래오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 다 건강하고 좋은 시간 오래오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막 모든 일 위해서 또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 마음도 표해 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뭐 괜찮으시겠어요? 노래? 네, 무슨 노래 하실래요? 여자의 일생입니다. 아이고, 여자의 일생 좋습니다. 여자의 일생 같이 불러보세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님, 아버님의 기쁨조. 장인, 장모님의 기쁨조. 우리 딸의 기쁨조. 엄마 권은경. 아빠 손동부입니다. 당신이 좋아.
지역이 향상됐습니다. 요새 뭐 다 노래 잘 부릅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예심을 통과하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대표로 노래하고 또 사랑하는 이야기하고 자기 장기를 다 털어놓으신 분들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? 저기 다 달랐죠? 자 심사석이 아주 바빠졌습니다. 심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또 초대 갔습니다. 남정계 구수한 명가수, 국민가수 송대관 씨가 나오겠습니다. 오빠가 왔다!